안녕하세요. 똑딱놈입니다. 당두실에 선반을 만들어 달라 하셔서 가봤습니다. 가보니까 지금 그림의 사진에 보이듯이 폭이 1040mm고 길이가 2260mm짜리 그 당두실에 선반이 너무 약해가지고 물건을 올릴수록 처지고 있는 상태. 앞서 노인전에 만들어 드렸던 선반을 보시고 할머니가 부탁하신 거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이 선반의 폭이 350이고 높이가 550의 선반 하나, 1120의 하나, 기역자로 긋긴 선반입니다. 감안해서 폭이 325, 아니 32.5, 32.5에다가 폼날에다 맞추고요. 알판 두께가 1x12니까 18mm. 자, 이 두께로 폼날 높이를 맞춘 다음에 자, 이대로 켜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얘들을 조립했을 때 총 폭이 350이 나오겠죠. 이렇게 면이 맞게 들어가야 되니까 요만큼 18mm를 높이를 맞춰야 되고요. 그리고 이 폭이 지금 58mm가 나오는데 58mm 높이로 톱날을 높이고 이 가이드를 톱날 두께까지 감안해서 이 18mm 폭으로 맞춰서 좁혀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톱날 높이까지 감안한 18mm 이 폭으로 맞추고요.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높이를 58mm니까 58mm 돌려야겠죠. 자, 50mm로 지금 현재 끝까지 올려도 55mm 밖에 안 올라가네요. 일단은 55mm로 해서 따내고 끌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허머리가 조금 모자라는데 뭐 방법이 없죠. 끝날이 그만밖에 안 올라가니까 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
여기 기역자로 연장할 걸 비판을 대주고요. 이렇게 되셨어요. 밑에도 대주고, 위에도 대주고. 자, 원래 태우면 될 거고. 장판,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을 또 도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리를 붙여줬어요. 임시 고정만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. 자, 이 상태로 빗을 박아서 조립을 할 겁니다. 그리고